오늘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신장과 전립선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해주는 약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혼은 참마와 배유전자를 합성해서 만든 신종작물로 땅속의 배라고 불리우며 뿌리의 형태가 고구마와 당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감국을 닮았고 잎과 줄기는 해바라기와 유사합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건강보조식품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매우 좋다고 알려지면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 재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혼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땅속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해충을 이겨낼 만큼 높은 자생력을 지니고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보통은 4월경 고구마와 비슷한 시기에 파종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면기간 동안 얼지 않게 토란알처럼 보관해 두었다가 봄에 꺼내어 파종하시면 됩니다. 맛은 배의 아삭함과 시원함을 겸비하고 씹을수록 참마의 달달함이 더해져 있으며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먼저 약혼은 수많은 뿌리 채소 중에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풍부한 영양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법은 바로 항산화력을 길러주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자연 방어물질인 파이토뉴트리언트 성분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식품이 뿌리 채소인 약혼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혈관 질환을 막을 수가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혼은 식물 중에서 프락토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당뇨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조직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눌린 및 유리당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줌으로써 당뇨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순천대학교 혈당 강화 효과를 평가한 결과에서 공복시 혈당은 대조군에 비해 10% 낮은 경향이었고 인슐린 민감성 개선을 통하여 혈당과 식후 혈당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 현재 당뇨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 먹을 정도이며 더 나아가 당뇨합병증과 동맥경화 등의 만성질환의 치료 및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충북대학교에서는 24명을 대상으로 약혼 추출물 투여가 남성정자의 수와 여성의 질 개선 및 인체의 독성 유무를 조사하였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약혼 추출물은 정자의 수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르몬 검사 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 농도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참고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고환에서 추출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고 에스트라디올은 여성 난소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약혼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 및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증가하였고 특히 정자수는 복용 후 3개월 후에 54%가 증가하였으며 복용 기간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생리적 변화 및 조혈 기능에 있어 아무런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당과 지질대사 및 간 기능을 포함한 신장 기능 등에도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소변 검사에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 추출물 복용은 정자수 감소 및 여성 에스트라디올 부족에 의한 남녀 성뿌림증 결핍에 대해 치료 예방 및 개선제로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약학회에서는 약혼잎과 덩잇줄기는 남성의 고환 손상을 방지하고 정자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약혼은 뿌리 채소 중에서 대표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식품 기준에 매우 적합한 채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칼로리가 100g당 22kcal로 고구마와 감자보다 칼로리와 열량이 현저히 낮게 나왔으며 나트륨 함량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프락토올리고당이 풍부해 포만감이 쉽게 들며 식이섬유도 감자나 고구마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약혼이 가장 많이 사랑받게 된 이유이고 체중을 감량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약혼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능이 아주 좋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으로 잘 알려진 비피더스균의 증식이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약혼은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쓸 수가 있고 뿌리는 다양한 식재료에 이용됩니다. 먼저 약혼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샐러드나 절임 음식과도 궁합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김치와 동치미 등을 만들어 먹으면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육류에 넣어서 먹으면 기름때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어 양념재료에 넣으면 천연의 단맛과 비린내를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주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키면 단맛이 강해져서 과일처럼 먹을 수 있고 믹서기로 갈아서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맛이 더 좋아져 찰떡궁합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후식으로 과일 대신 먹을 수도 있으며 수험생들의 간식이나 간단한 술안주로도 매우 적합하고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약혼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건조시켜 차로 달여 먹으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약혼은 차가운 성질을 지녀 평소에 몸이 차거나 소화기계통이 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인해 가스를 증가시켜 복부팽만감을 가져오기도 하니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